안녕하세요, 레스티아입니다. 오늘은 디스코드 설치, 계정 생성, 사용자 설정과 게임 오버레이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해주세요. 가입하기를 누른 후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아이디를 생성해주세요. 그 후 이메일 인증을 해주세요. 사용자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프로필을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 색상은 이미지의 색상을 반영합니다.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인증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 OTP를 이용하며 제한 시간 내에 특정 숫자 6글자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니트로웨어는 움짤 프로필, 배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자체 봇이 이미지나 영상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한 친구만 있어요로 바꿔주세요. 디스코드 니트로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별로 다른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짤과 배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버의 이모티콘과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버 부스터 두 개를 얻습니다. 서버를 부스트해서 특전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서버 관련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 시 보이는 배지를 얻게 됩니다. 100메가까지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테마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글씨와 메시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전체의 확대 축소 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모티콘을 이모티콘으로 변환하기를 꺼주세요. 특정 문자를 입력할 시 이모티콘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가독성이 떨어져서 꺼졌습니다. 디스코드의 시스템 음성을 끄고 싶다면 오프로 해주세요.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오버레이를 켜주세요. 단축키와 설정값을 확인해주세요. 시작, 디스코드, 파일 위치 열기 후, 우클릭, 속성, 고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른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디스코드를 재실행한 후 음성 채널에 들어가주세요. 게임을 실행한 후 Shift 물결표를 눌러주세요. 게임에서 창 표시하기를 클릭한 후 오버레이 될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쉬프트 물결표로 창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